다음에 여기를 누르도록 하자. 여기. 힌트! or 얘가 힌트야. 다른 종류가 뭐지? or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 뭐? 앞뒤가 서로 같은 형태가 연결되고 있어야 돼. 병렬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럼 앞에 바로 보이는 형태가 뭐니더라? entertain하고 excited 동사 형태가 완전 나와있지? 그러면 고민하면 되는데? 안 돼. 뭘 고르면 돼? frighten. frighten이 무슨 뜻이야? fright가 뭐였지? 놀라게 하다. 아직 명사야. 프라이트 무서움 놀란 공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인데요. 단어가 형성되어질 때 명사나 형용사 앞 또는 뒷자리에 이행이 들어가 있으면 뭐뭐 하길 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프라이트에 뭐가 붙어있어? 이행이 붙어있지 않아? 뭐뭐 하게 하다니까? 무섭게 하다,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라는 동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 앞이나 뒤에 이행이 붙어있으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이거 의외로 많이 봤어. able이 뭐야? 뭐 할 수 있는? 이행 붙이면 in able이었지. 이거 무슨 뜻이었어? 무엇무엇을? 가능하게 하다는 동사였죠. able 앞에 이행이 붙어가지고 뭐뭐 하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게 하다는 동사가 만들어진 거지. 다음에 이건 뭐야? 얘들아 뭐하지?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화가 나니? 뭐하지? 이거 본 적 있니? in 뭐하지? 뭐게 쓰더라? 크게 하다, 확장시키다. 이것도 있잖아. rich, 부유한, enrich, 풍요롭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가급적 이렇게 어근은 접선을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자주 쓰이는 것들은. 됐어? 마지막 문장만 굳이 보자면 이런 요정 이야기들은 really 무슨 뜻? 비슷한 말, probably, seldom 무슨 뜻? 거의 뭐뭐 아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부정부사. 이런 요정 이야기들은 사실은 거의 교훈적이지 않습니다. 교훈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이런 요정 이야기의 목적이나 의도는 사실은 뭐하는 것이었어? 엔터테인, 즐겁게 한다거나 아니면 익사이트, 뭔가 흥분시키거나 아니면 뭐하게 하는? 무섭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를? 청중이나 관객들 하는 내용이죠. 여기 to entertain, to excite, or to frighten이었는데 to가 이미 한 번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있는 to는 전부 다 어떻게 되었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 전부 다 생략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원형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됐어? 그래서 답은 아까 말한 대로 5번이 되겠죠. A는 typically, B는 풀어주면 과거에서 형태 filled, 그리고 세 번째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fright, to fright. 이번은 넘어갈까? 다른 거 질문 있어? 괜찮아? 자, 이번 보세요. 이번은 A는 has risen 하고 골라야 되죠. 왜 그럴까? 왜 has risen 하고 골라야 할까? 힌트, 왜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시를 골라줘야 할까? 왜 그럴까? Since. 그렇지. 신스. 종속절에 신스가 이끄는 시간 표현이 나와있네. 무모한 일을 쭉 1900
70년대부터 쭉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쓰고 있어? 현재 while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얘가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참고로 얘들아, raise하고 rise는 어떻게 다르지? 뜻이 다르죠. 뜻이 어떻게 다르죠? rise는? raise 무엇을 들어 올리다 들다 또는 무엇을 인상하다. rise는 뜨다 떠오르다 오르다. 차이점 1번 rise는 무엇을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 얘는 그냥 뜨다 떠오르다지 얘들아? 자동사. 얘는 자동사, 목적어 못 가지는 동사. 1번은 타동사, 목적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동사. 고민해주세요. 됐어? 그래서 1번, 일단 A는 취재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다음에 B는 왜 was를 골라야 할까? 주어가 뒤에 있어. There is, there are. 이때 배우는 해석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There is, there are. 뒤에 있는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사실상 이 문장의 진짜 주어다. 명사가 단수면 there is. 명사가 복수면 there are. 무엇을 뭐라고 불러? 유독 부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이거 어렵게 생각한 거 없어 얘들아? 자동사가 사용이 되고 장소나 어떤 시간 표현 등의 부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와 있으면 뭐가 발생해? 도치가 발생하는 거지? 도치 발생한 문장인 것 뿐이야. 그래서 얘가 동사고 진짜 주어인 명사는 뒤에 발생이니까 당연히 명사의 수일치가 되어서 동사의 수가 결정되어지게 되겠죠.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가 현재 나왔으면 현재 시제, 과거 나왔으면 과거 시제.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no longer the old division of labor 하고 단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당연히 was 하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구식의 노동 분업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었다. 콤마 Where does one aren't 여기 이하는 그런 구식의 노동분업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기엔 추가 설명한 부분이 되겠지? 콤마 where니까 전개 부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좀 더 쉽게 풀어 쓴다면 and in and there 정속 표현이니까 이렇게. 여기 대여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오래된 노동분업 방식이 되겠죠. 물리적 공간은 아니라 추상적인 상황이나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장소 관계 부사로 엮어서 써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그 옛날 방식의 노동분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여기 문장이 나와 있는 거죠. 다음에 C로 갈게요. C. 대다수 여성들이 더 많은 집안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하다 라고 할 때 keep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ving 동명사를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keep ving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 그래서 C는 doing 하고 골라주시면 됐어? 나온 김에 한번 넘어갈까? 목적어만을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가진 동사가 뭐가 있더라?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형태만을 목적어로 가진 동사가 뭐가 있더라 얘들아? 방금 했던 keep 있고요. 또 어떻게 요즘 어떻게 외우니 얘들아? 옛날 사람 이렇게 외웠는데 메가패스 아이
있지? A. 어? M을 시작하는 것? 싫어하다 거리다. 창문 좀 열어줄래? 우주 마인드 아이엔지 놓치다 미스 아이엔지 의미하다 뜻하다 윈 아이엔지 일을 시작하는 것 즐기다 enjoy 탈출하다 escape 아이엔지 뒤로 시작하는 거 포기하다 Give up, ing 비슷한 말 그만두다, 관두다, quit, ing Stop, ing 다음에 허락해주다 허락하다 어? Allow, ing 피하다 Avoid, ing 피를 시작하는 거 연습하다 실행하다 practice ing 미루다 연기하다 postpone ing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ing 동명사 멈추다 그만두다 썼구나 아까 stop ing 다음에 또 s 시작하는 거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stop ing 다음에 상상하다 imagine ing 포함하다 포함 include 또 포함하는 건 다 포함돼 비슷한 말 in ing 다음에 뒤로 시작하는 거 부인하다 부정하다 deny ing 반대말 부인하는 거에 반대말 부정하는 거에 반대말 인정하다 admit ing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있죠 finish ing delay ing 싫어하는 거 dislike ing 이런 것들 주로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 가급적 외우기 바랍니다 맞지? 짱 많아? 별로 안 많죠? 이걸 확실하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묶으면 돼? 미래의 지향적인 동사라고 묶어놓고 걔네들의 목적을 내고 쓰면 된다 초보정사를 쓰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아이들을 외우고 있으면 된다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났네요 지금 다행이지 생각이 안 나서 됐어? 그러면 keep ing였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doing 하고 보내주면 되죠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 keep ing는 계속해서 ing 하는 거고 keep a from b는 무슨 뜻이었어? 이거 두 가지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 이건 무슨 뜻이었지? keep a from b는? 뭐라고? 안 들려. a가? B하는 것은 맞다. B로부터 A를 지키는 거니까 A가 B하는 것은 맞다. 얘는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고 얘는 A가 B하는 걸 막는 거고 의미가 완전 좀 다르죠.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한다. 됐어? 다음에 3번 넘어가도 괜찮겠니? 아! 얘랑 머신이랑 차이점이 뭐야? 머신어리랑 머신의 차이점 스펠링 당연히 다르죠 머신 머신어리 머신은 뭐하더라?
목적의 명사는 무엇이? ly가 붙었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집합명사 만들어지게 되죠. 팟 반지나 항아리 같은 거 하나. 근데 터치를 하면 도자기류 전체가 집합명사, 세지 못하는 명사. 네? 어디? 나 스페인 틀렸네요. 미안해요. 어? A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니? A가 맞지? 제가 맞았어요. 책이 잘못됐어요. 못하네요. 고치세요. 틀렸으면 어떡하지? 아니 스펠링이 약한데 틀렸다 어떡하지? 자신감이 떨어져요. 어떡하죠? 이가 맞는 거 같아. 이가 맞는 거 같다? 미안해 얘들아. 이가 맞는 거 같다. 스펠링을 잘 외우지 않으면 나처럼 돼요. 자꾸 틀려요 스펠링을. 그래서 좀 확인해봐 얘들아 스펠링. 알았지? 꼭 집에 가서. 다음. 이번에서 뭐 다른 거 설명 필요한 거 있었어? 얘들아? 문장 해석이 안 되는지 안 된다든지 하는 거 있었어? 없었어? 다음에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하죠. 3번. 3번은 뭐가 틀렸었니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찾기 힘들었을 것 같아 3번에. 3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일단 내가 왜 답인지를 알기 전에 구문을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아. Refer to A as B 라고 하는 표현이야. 얘는 이렇게 쓰여. 꼭 외워줘. 무슨 뜻이냐면 A를 B라고 부르다, 일컫다, 지칭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묶어서 하나로 동사, A가 목적어. 얘는 그냥 정명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주어는 A를 B라고 부르다, 지칭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상태 그리고 와봐라. 자주 종종 뇌는 refer to가 하나의 동사라고 했지? 부르고 지칭하고 일컫는다. 무엇을 해당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없는 상태 바로 그 뒤에 뭐가 보이니? As a computer라고 나와있지. 그치? 뇌는 자주 종종 일컫는다. 컴퓨터라고. 뇌는 자주 종종 컴퓨터라고 일컬어진다. 그치? 내가 자기를 직접 그렇게 불러? 아니지. 뇌 입장에서 불려짐을 당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능동으로 나와있으면 안 돼? 안 돼. 뭘로 고쳐줘야 돼? 수동으로. 뇌는 3인칭 단수니까 is, refer to, 하나 더 써야 되더라. to, 그리고 as a computer 하고 이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수동태로 바꾸면 돼. 구문을 그대로 수동태로. 봐봐. refer to가 하나로 동사, A가 목적어, 여기가 그냥 전명구라고 그랬지? 그렇지. 앞에는 주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이것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뭐가 문장에 주어가 되어야 돼? 목적어인 A가 나와서 문장에 주어가 되어줘야죠. 그렇지. A 동사는 수동태니까 비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PP 형태가 되어줘야 되겠네. Refer to 2는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세트를 묶어줘야 돼. to 다음에 남은 건 그대로 처리 내려오면 되죠. as b 얘는 to refer to the brain as a computer. 이렇게 쓰면 사람들은 refer to 부르고 지칭합니다. 무엇을? 목적어인 뇌를
문장에 주어가 된다. 목적어 문장에 나와서 주어가 된다. The rain. 동사는 수동태니까 비동사 플러스 형태로 넣어줘야 되겠지? 그치? 이때 비동사 가지고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원래 있던 문장과 시제인칭 시켜주면 되겠지? The rain은 3인칭 단수니까 동사도 3인칭 단수 시제는 report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러면 뭐가 나왔어야 되더라? is 그리고 본동사의 PP 형태 refer 단모음 단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을 한 번만 더 써줘. 어디까지가 동사라고 했더라? 초까지 묶어서 하는 동사라고 했어? 2 그러면 목적어 처리했고 동사 처리했지? 근데 뭘 처리해야 처리야? 남아있는 수식어고 처리해줘야 되겠지?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내려서 써주세요. as a computer 누가 이렇게 불러? 누가? 사람들이 by plus 행위자 people 특정한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람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지? 그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지?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 행위자 쓴다. 그래서 나와있는 문장이 이 문장이 본문에 있는 이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장이 되겠죠. 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컬어짐을 당하는 것이니까 3번을 수동태로 바꿔놔야지 라는 표현.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 여기. 됐어? 이 구문을 외우고 있는 게 좋겠지. Refer to A as B. 얘는 이렇게 쓰이는 동사니까 그냥 아예 기억을 해주세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지칭하다 일컬다. 가끔씩 as B가 생략되고 Refer to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상관없잖아. 전명이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1번은 왜 맞았을까? 틀린 게 없어. 왜 틀린 게 없어? 얘기해줘. 왜 틀린 게 없어? 얘기해. 어? 아니 형용사야? 안 돼. 나와 있는 게 뭐지? 명사야 얘들아. 전치사. 무슨 뜻? 어머처럼. 어머와 같은. 전명근. 이들이 like는 뭐와 같은 거냐면 서출지랑 같은 거야 얘들아. 서출지.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기억이 형성되어질 때 예컨대 어떤 거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기억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사전서브 넓은 수천 개의 신경세포가 쭉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됐어? 다음 이번에 대신 정체가 뭐였을까? 주관대? 주관대는 어떻게 알았어? 동사 바로 뒤에 뭐가 보여? 메이크업? 하고 동사가 나와있지? 동사 얘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이었구나. 기억을 이루고 구성하는 뭐? 선행사가 뭐였을까? 넓을 서비스 뇌 속에 있는 수천 개의 그런 신경세포들 선행사가 넓을 서비스 이렇게 복수 형태니까 동사 메이크업이 나와 있는 게 자연스럽죠. 이게 만약에 선행사가 내용을 상관없이 브레인이었다면 S 붙어 있어야지 많이 표현되겠지? 리인포스는 무슨 뜻이야? 리인포스 강화시키 강화하다. 여기도 force 힘이지 얘들아? en이 붙어있네. 어머 아니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렸어요. 메이크업은 무엇 무엇을 이루다 구성하다 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라는 것. 비슷한 말로 compose라든지 아니면 comprise 같은 걸 쓸 수 있죠. 그다음
구성하다. 다음에 한 번 설명했고 Reading words create thousands of electrochemical reactions in your brain에서 이렇게 끊을게. 이게 문장이 뭐? Reading words 문장 성분 주어 주어가 reading words 단어를 읽는 것은 라고 하는 read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 형태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동사는 자연스럽게 3인칭 단수 처리 그래서 create 이렇게 s가 붙어있는 게 맞는 표현이죠. 얘를 to read 하고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음 5번을 볼게요. 여기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이지 얘들아. 전체 문장의 동사가 이 자리네. 여기가 동사? 그럼 바꿔서 말하면 앞자리가 뭐란 소리? 주어란 소리. 맞지? 그중 진짜 주어는 one-way 하나가 되겠네. 한 가지 방법이야. 어떤 한 가지 방법이야? 뇌를 뭔가 실현하거나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다? Work on improving your memory. 계속해서 너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과 비동사 뒤에 있는 to work가 설명될 때 일치 동격 관계 성립. 그리고 비동사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가 뭐하는 것, 뭐뭐하기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지? 그렇지? 이게 무슨 역할이야 그러면? 주격 보호 역할이 되겠죠. 이때 있는 이 to work를 얘들아 working 하고 붙이면 어때? 워크는 워킹하고 붙여볼게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돼요? 안 될 것 같아?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적 용법이었죠. 그러면 동명사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격 보호 자리니까 명사처럼 쓰이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지? 얘는 무슨 용법이야? 투 챌린지는? 얘가 아까 뭐 하고 있었지? 한 가지 방법인데 뭐 할 수 있는? 너의 뇌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명사를 꾸미고 있네. 명사를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었지?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됐어? 얘는 뭐야? 전체가 얘들아? 볼까? 1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2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뭘까? 명사절. 명사절? 명사절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라. 이 가장 중요한 식구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라. 두 번째 보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하려고 애써라. 무엇을? 네가 그것들을 다음 7일 동안 기억할 수 있는지 어쩐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라. 뭐뭐인지 어쩐지 라인을 가지면서 동사 C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그러면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 였겠죠. 이렇게 풀어지는 말씀도 괜찮아 얘들아. 이럴 때 if 대신에 뭘 써도 괜찮지? 뭐뭐인지 아닌지. 꿀잼. 여기가 동사, 이게 시의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쭉 이어지는 게 명사절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럴 때 if는 얘들아 같이
아. 더 커피 드링크스. 복수. 커피 드링크스. 뭔가의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항상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도전 뒤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니? 커피 드링크스, 커피 관련 음료 등 복수 명사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동사는 have 복수 동사를 바꿔줘야지 맞는 표현. 이런 뭔가의 부분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도전 뒤에 집어넣으면 관찰하고 주시면
주시하는가 억졸규 라든지 인지하다 동사 뭐가 있어? perceive 아니면 알아차리고 주목하는 거? notice 이런 동사들 역시 대표적인 지각 동사들이죠. 이런 동사들이 오형식에 쓰이면 당연히 목적어 나오겠지?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 되겠지? 그럴 때 목적어랑 이 보호가 목적어 이 뒤인 동작을 직접 하는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으면 이때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얘들아? 능동관계 성립하고 있으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VIG의 현재분사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원형을 쓰는 경우와 현재분사를 쓰는 경우의 차이점은 이 인지 직업 활동을 했을 그 당시에 이 동작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ING 형태만 써주면 되는 거야. 일반적이라면 원형을 쓰면 되는 거야. 얘를 썼다는 건 아 얘가 지금 그 당시에 진행 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상태 진행이었기 때문에 having하고 나와있게 되는 거야. 알았어? 물론 당연히 목적어와 보호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 관계면 뭐만 쓰면 되더라? 목적격 보호에 PP만 쓰면 돼요. 응동일 때는 원형이나 현재분사 수동명 조건 PP. 다음에 4번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너는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어. 언제? 심지어 밤 늦게도 괜찮아. late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단어죠. 형용사를 쓰면 늦은 또는 이미 죽고 없는 작고한 다음에 이거 부사를 쓰면 늦게 지금은 밤 늦게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부사 후의 형상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5번, 4번 late 자체가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나온 문제겠죠. Late는 무슨 뜻이었더라? 늦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응? 인가요? 그렇지 최근에 아니 이자들이 괜찮아 또 설명하지 뭐 너무 쓸게 많아 힘들어? 괜찮지 얘들아? 아직 손가락 안 부러졌지? 봐봐 여기 썼어 얘들아 단어 자체가 A, AD 다 되는 단어 하지만 뒤에 LY 붙어있으면 물론 단어는 당연히 부사가 되겠지만 뜻이 완전히 얘랑 상관이 없어 최근에 다음 두 번째 이름이 또 뭐가 있냐면 hard 형용사 부사 둘 다 되는 단어죠. 형용사일 때는 어려운 단단한 근데 얘가 부사가 되면 열심히 세게 근데 얘가 뒤에 LY가 붙었더니 자기 단어는 일단 부사겠지? 내 뜻이 뭐였더라? 아까 했어. 거의? 뭐하지? 맞는. 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죠. 하나 더. 됐어? 하나만 더 쓸게. 하이. 얘도 역시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죠. 형용사를 쓰면 높은 부사를 쓰면 높게 jump high 높게 뛰어라 근데 얘가 뭐가 있어? highly 하고 ly가
hard, hardly. High, highly. 문제 많이 봤지? 꼭 외우고 있어야 되더라. 기본 형태는 서로 같지만 ny가 붙어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것들. 하나만 더 쓰면 안 돼? 괜찮아? 안 돼? 하나만 더 쓰자. Dear.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 단어죠. Near. 형용사를 쓰면 가까운. 부사를 쓰면 가까이. 얘가 ly가 붙어 있으면 무슨 뜻? 거의. 완전 다른 뜻이죠. 그래서 외우고 있어요.
당위성의 표현이 없어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 마땅히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그런 사실을 주장했었어 라고 하는 거야. 다음에 여기는 동사 different 메시지가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가 될 수 있는 형용사 형태 버서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다음에 3번. 3번은 얘들아 몇 번이었지? 3번 이거 무슨 뜻? 3번들 뭐뭐에도 불구하고 단의 종류는 뭐였지? 접속사. 접속사 뒤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절의 형태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게 생략된 분사 형태가 보이고 있어야 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명사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가 하는 소리야? 전치사가 쓰여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미리 가지고 있는 양보 전치사는 뭐가 있더라? Despite. Despite. 또는 in spite of 라고 쓰시면 아주 표현이 된다. 여기는 얘는 묶어주면 되더라. 몽땅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이야. 학생들이 문장 전체 주어였던 거죠?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곁들여서 의학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 수련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동태 나와 있는 게 자연스럽죠. 다음에 3번은 했고, 4번은 어딨지? 여기네요. 얘는 spend 시간, 돈, 노력, 그리고 나서 ing 동명사. 목적어인 시간, 돈, 노력을 ing 하면서 쓰다, 보내다, 소비하다. 동명사를 이용한 부분이라는 것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에 5번은 given and가 큰 힌트. 병렬 구조. 첫 번째 UCLA 학생들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요. 첫 번째 동사가 are 책지. 두 번째 동사가 and 뒤에 있는 are given인데 생략됐어. 이 학생들이 이 병원에서 하룻밤에 합법적인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리고 일련의 증상에 관한 세트를 제시 받게 된 거지. 그들이 흥내내고 도망하게 되는 이제 리스톤트 나와 있는 게 맞는 표현이 되죠. 다음 4번은 2번 왜? 힌트 뒤에 뭐, 명사가 뭐가 나와 있어? S가 붙어 있죠? 그러면 little 붙어 있는 걸 쓰면 안 돼? 안 돼. 뭘로 고쳐야 돼? Pure. 어, pure 고쳐야지 맞는 표현. 수량 형용사. pure와 little에 관해서 구분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pure 뒤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 little 뒤에 항상 단수 명사. 어, pure와 pure의 차이점은 pure는 거의 없는 부정. 어필은 조금 약간 있는 긍정. 마찬가지로 리틀은 거의 없는 부정. 어 리틀은 조금 약간 있는 긍정.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설명해줘. 다음에 스톱 아이인지 아이인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은 부정의 동사.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 다음에 2번 했고 3번에 주어인 우리가 어쩌면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니까 느끼는 감정에 수필로 나와 있는 게 괜찮죠. 다음에 4번은 어디 갔어? 일단 you can feel 동사 목적 안 나와 있죠? 그 뒤만 봤을 때 they are feeling 역시 목적 안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목관대를 쓰는 게 아니 선관대를 쓰고 있는 게 자연스럽죠. 자, 마지막 5번은 문사 부분이야 얘들아. 앞에 있는 동사 롤플레이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상상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and we imagine 하고 고쳐놓고 문장을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생략하고 주어 위위 같으니까 위를 생략하고 같은 시제 같은 시니까 이렇게 기본 형태로 분사 우리가 직접 상상한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형을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imaging 하고 나와 있는 게 괜찮아요. And we imagine 이걸로 다시 이해해서 문장을 이해해보세요. 됐어? 엄청 빠른 속도로 일단은 끝마쳤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추가 좋은 질문이 있으면 체크해 와서 다음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테스트는 다음 주 화요일날 이것을 리뷰할게 얘들아.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독해. 그리고 다음 시간 숙제는 한뜩에 적어줄게. 오늘 수업은 일단 그러면 너희 뭐하러 가야 돼? 단어 테스트? 집에? 생각이 안 걸렸어? 그리고 연주는 국회 숙제를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줄게. 수고했어.